통과관리위원회입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원하는 번호를 눌러주세요. 성과점 문의 및 위법 행위 단속은 1번. 뭐 좀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투표를 원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고 몸을 직접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직접 이걸 찍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투표를 진행하죠? 그냥 단지 신체 장애로 이제 하실 수 없을 때 투표 보조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가족분이 아니면 본인이 지명한 두 명한테. 아,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엄마, 무엇이 원하니까 등산 하나 가져가요. 가족인 거 확인하기는. 근데 그냥 본인이 지목해도 된대. 지목하는 사람. 들어가서 소곤소곤 얘기해줘야지 몇 번 찍을 건지. 이랬지. 여러분, 투표하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짜잔. 우리 들어가서 같이 찍고 나왔지. 생각보다 그냥 수월하네. 그냥 같이 들어가서 그것만 딱 컸지. 사이즈가 다른 거는 딱 1인용인데 거기는 이렇게 두 명이 같이 설 수 있게 더 커. 일부러 그렇게 또 배려를 하네. 그래, 수빈이 안 올뿐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소중한 한 표. 그래, 누나 때문에 지금 이 달라질 거야, 결과가. 그렇지. 우리 다 비밀이다, 시크시다. 누구 찍었는지. 누구 뽑았어? 아이, 그 비밀이지. 서로 그거를. 난 누나 누구 뽑았는지 아는데. 아, 속이 시원하네. 투표하고 나니까. 여러분, 투표하세요. 네, 투표하세요. 수빈이 투표하고 왔어요. 갑시다, 갑시다. 먹어봐요? 엄마 안 먹는데. 못 먹지 뭐 그러면. 엄마 안 먹는데 어떻게 먹어. 무엇을 여사님이 먹고 싶다 해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진짜 떡국이 배에서 불었나. 왜 이렇게 계속 배부르지? 배가 안 꺼져. 중간만 먹어. 나? 어. 그래? 나 있는 거 다 먹어. 떡 있는 거 다 먹어. 잠깐 근데 아까 어머 또 다 부었냐고 막 뭐라 하니까 누구도 다 부어가지고 어? 아니 부으라고 뚜껑 열어서 갖다 넣어가지고 다 넣었더만 다 넣었다고 뭐라고 막 하니까. 그거 뭐 어떨 거야? 이거? 어. 왜? 그냥 응? 예뻐? 어. 넌 여기 여자도 이뻐. 수빈은 니 옷 엄청 감네. 또스트 그 여기 봐, 들어가서 봐. 여자 옷 진짜 예뻐. 이티? 이 티가 좀 4만원? 티 같은 경우는 좀 싸게 사가지고 막 입어야 돼. 막 입어야 되는데 벨트가 좀 너무 안 입는 것 같습니다. 벨트가? 응. 왜? 그 위에 오다가 너무 안 입는다고. 검정 벨트를 딱 검정 옷을 입었으면 또 검정 벨트를 딱 엄마 티가 언제 왔냐고. 뭐 안 쓰여? 안 왔어? 산 지 얼마나 했다고. 하루 빨려고 산 거 아니야? 택도 돼야 되고 할 때. 택도 돼야 되고. 빨리 해. 어. 언제 등록도 안 했지. 그리고 배도 넣어야 돼. 뭐 넣어? 배도 넣어야 돼. 배도 넣어야 돼. 배를 넣고 성장하겠다고? 내가 아프고 유형도 그리고 울면서 나왔잖아.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아. 위에서 막 보고 있었거든.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개인 레슨 비슷하게 막 그 수빈이한테 시키고 이랬거든. 나중에 그것도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나와가지고 막 울고 수빈이. 못하겠다. 진짜 그때 생각나네. 수빈이. 나도 그때 거기 와서 그거 하고 또 아는 우유 와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랬다 이거. 이거 막 별거 다 나오네. 누나가 사귀었던 건 비싸졌어. 누나가 사귀었다고? 아이고 누나한테 고맙다고. 귀염비댕. 누나 미용해. 머리를 좀 작게 만들어달라 그래. 응, 그래가지고 이번에 너무 길게 하자. 응, 좀 길었어. 얼굴 좀 작게 하고 귀도 조금만 좀 더 짧게. 짧게.
우리 집에서 묵비를 미용이 제일 자주 하고 비싸고. 나 미용을 잘 언제가 늘 기억나는데. 몇 달 됐지? 뭐 빙수 먹을까? 나는 먹어야지. 먹을까? 응. 그럼 먹어야지. 저녁은 된장찌개. 저녁 된장찌개. 엄마가 입이 좋은데 너. 너 뭐 먹을 건데? 망고. 그렇게 자꾸 성 떨어뜨리면 자꾸 그렇게 성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어? 뭐 얘기하는 메뉴 보는데 막 하품하고. 놀자 동안 좀만 쉴까? 어, 좀 쉬자. 좀 침대 누워야 되겠다. 수비도 오클립자. 엄마, 엄마 해줬다. 어머니 왜? 어머니. 나이 한번 쌤 나이 또 쉬었다고 보여줘. 깜짝이야. 이리 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아직 먹어야 되겠어 이거? 너 애기야? 자. 먹어. 소리 간다. 아이고 아이고. 뒷모습이 너무. 야 너무 뒷모습이 좀. 왜 이렇게 미쳤지? 와. 와우. 와우. Amazing. Amazing이라고 자꾸 뭐냐? 이게 더 이쁘지, 제 거. 이게 좀 안 된다. 하얀 거? 이거 어떻게 해? 귀엽지? 어때? 이거 뜬 거. 그거? 어, 그건 이쁘네. 예쁘지? 응.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이거 이쁘지. 너무 맛있다. 엄청 담백한데? 그치? 응. 이거. 여기 더 나은 것 같아. 고리보다? 응, 고리보다. 이거 청소년도 자꾸 쓰기질 많이 한다. 이거 하나 더 먹어. 일단 저녁 맛있겠네. 저거 너무 맛있는데?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인데? 어, 바람 너무 좋다. 제가 오늘 계속 목 아파서 근데 머리를 왜 잘라? 머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거나 엄마처럼 이렇게 올림머리 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무리가 간다고? 그게 상당히 목에 무리가 간다. 근데 그 자르면 뭔데? 쇼컷밖에 더 있어? 늘 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도 감당이 안 되잖아. 날씨도 더워지고 머리도 묶고 해야지 좀 덜 불편하니까 이래저래 해서 그냥 포니테일로 묶으면? 그것도 무겁대. 통 아프면 이제 머리가 이제 귀찮으니까 더 짧게 잘했어. 인정을 못하나. 인정은 뭐 평생 못하지 뭐. 그거 어떻게 인정해.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일단은 아이패드를 하고 있잖아. 애가 아프는데 엄마가 잠들어 버려서 불러도 못하나. 그때는
데리고 보지 않으면 무슨 병이든지 모르겠지만 진짜 누구도 이해 못할 거야. 본인 외에는. 수빈이가 유튜브 안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을까? 정말 친구처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가끔씩 문득문득 무력감이 느껴지고 힘든 거 뭐 극복해야지. 사치각이 너무 좋은데 여기? 응. 이리로 들어가 볼까? 응. 어? B로. 아, B로 이런 거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애교쟁이네, 애교쟁이야. 이 상처 다 나았나 보자. 다 아물었네. 후시든 잘 발레이디. 이 집으로. 이 집.